지금 괴물이죠? 포인트 괴물 지워크 선수 루트 똑같고 이번엔 호텔 시작이 좀 줄었어요. 그죠? 지금 절이 지금 붐비거든요. 나뭇가지도 캐주고 피오라 지금 일단 이번 판은 페나 선수의 초반 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성당에서 진짜 깜짝 놀라게 죽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할지 이번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수아 아까 마르티나한테 혼났거든요. 이게 상위권 티어분들도 마르티나를 깊게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마르티나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딜각이 나오는지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마르티나 전판에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마지막 금지구역 때도 3명이서 1대1대1 싸우는 바람에 거기서 약간 손해를 본 거지 1대1에서는 진짜 최강이었지 않았을까. 그 후반부에는 무섭습니다 이 선수. 현우를 괴롭히는 거 이거 현우를 괴롭힌다고요? 이거 텔레포트를 안 타도 되는 루트인가요? 아 현우 먼저 어차피 가야 된다. 잠시만요 여기 똑같은 위치거든요? 가야죠. 아 이번에는 성공 경기 진행할 수 있는 페나 선수입니다. 아 여기 뭐죠? 피오라? 튕기신 건가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일단 다른 쪽 살펴보고 있죠. 아 왔습니다. 튕긴 게 아니라 보내준 거였다. 살벌한 친구들이 있었나 보네요 앞에 여러 명. 아디나의 이바예요? 아디나 선수가 아디나를 안 했다? 이거 뭔가 아 느낀 건가요? 아디나 선수가 이바를 픽했습니다. 이거를 캐치 못했네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네. 첫 싸움에서 죽음은 없고요. 이제 곧 15초 뒤에 오브젝트 시작되거든요. 아! 전판 1, 2등이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운석을 두고 치열한데요 운석 싸움. 생명의 나무는 잠시만요 여기 아무도 없으면 안되는데요. 이거 나무를 뜯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여기는 아디나 선수 견제해주고요. 이쪽은 오히려 트백 선수가 재빠르게 가져가는 지워크 위험해요. 지워크 진짜 위험한데요. 시셀라의 듀오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강민수 선수의 결단이지 않았을까. 포인트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1위를 탈환하겠다. 확실하게 가겠다. 킬은 다른 시셀라에게 뺏겼지만 이거는 자기가 궁을 쓰면 다른 시셀라가 궁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셀라끼리의 어떤 너 먼저 썼어? 내가 써서 먹어야지. 그건 시셀라를 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땐 써야 돼. 이거는 강민수가 노린 거예요. 피오라 개인적으로 이 호텔 싸움 도대체 언제 끝나죠? 이제 곧 전장인데 1분 남았거든요. 먹고 도망갑니다. 내꺼 이거 텔레포트 못할 것 같아요. 탔어요. 아직 첫날이라 전장을 잠시만요 전장에 선수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호텔에서 전장 안 가나요? 호텔에 뭐 나오나요? 이거 뭐 시즌1 호텔 생명의 나무 있는 느낌인데요? 호텔에서 쉬다가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아까도 지워크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도 저 텔레포트를 통해서 전장을 갈라다 실패한 적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기도 전장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강민수 시살라 대전 메롱이 빠졌는데 이거 무리했는데요? 이거는 무리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무리한 게 맞아요. 이거 궁 떨어지거든요. 궁 떨어지면 위험해. 메롱 피하고 궁을 함부로 쓰지 못하네요. 그래도 여기 전장 시작되기 전에 전판에 1, 2등의 광탈. 이거 그라운드 요동 칩니다. 이거는 미니홀의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에임이 좋지 않았나. 신조카 모독한 자. 아 사진 좀 찍고 갔나요 그래도? 페나 이번에 킬 좀 먹어야 되거든요. 전판 광탈해서. 근데 18등이나 16등이나 똑같거든요. 잠시만요. 킬 누가 먹었죠? 페나 0킬. 미니올 지금 몇 킬이죠? 4킬이에요? 와, 너프 받았지만 나 할 수 있다. 너프 받았는데도 시살라에 꺼내온 거는 망치집사. 망치집사? 트백 선수도 예, 승리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전장에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싸움을 모든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우의 체급이 좀 높지 않나 싶네요. 아 술에 만취한 상태여가지고 리다이린이 싸움 지속하기가. 여기는 윌슨. 캬, 나랑 놀자 정확한 거 보세요.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 미니올 1, 2, 3 심상치 않은데요? 노트북 던진 알렉스. 여기 전장 아니에요? 아 매혹 맞으면서 근데 운전 인코스 아웃코스. 아 여기 S자 코스 통과 잘했는데 저기 옆에 심사위원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12선수 이번에는 초반에 좀 킬 좀 가져가야겠다. 좀 움직임 과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장 언제 끝나죠? 아 지금 전기톱 없는 제키인데. 아 뭐 무빙 제키 어깨 빼는 무빙이 지금 이터니티 현우를 당황케 만들었어요. 아, 벽에서 잠시 쉬어봤지만 쉬는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제키거든요. 케이크 축제 들고 옵니다. 시간이 누가 유리할까요? 자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페나 이거 근데 미니올 지금 시셀라 괴물이거든요. 이거 싸우는 거 맞나요? 궁 있는데. 신조카 모독간자. 신조차 모독간자. 마르티나. 아직은 아니야. 나 스택 좀 쌓아야 돼. 여기까지. 어 잠시만요. 제키는 운석이 먹고 싶었는데 아디나 선수의 이바 마무리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늑대를 두고 전쟁 중. 하지만 리다이린의 날먹 선수. 예. 변이 늑대 가져가나요? 아 막타는 해뮤가 해뮤 선수가 가져가고 운석 싸움 치열한데요. 사진 찍으러 왔고요. 마르티나 초반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들 거거든요 선수들이. 아까 마르티나한테 이거 아 이번 판 전판 상위권들이 광탈할 수도 있어요. 줄지어서. 아 그래도 생존 시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번 전장 시작되기 전에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아 내가 다 불안해요? 아 그래도 나랑 놀자. 이거 근데 계속 따라가는 거 맞나요? 오 그래도 저주 딜 들어가면 아파요? 어 계속 쫓아갑니다. 물고 늘어져요. 트백 선수는 안전하게 병원 생명의 나무 예 획득했고요. 아 여기 지금 레이드하고 있거든요. 변이곰 두 마리요. 쉽지 않습니다. 대패나 킬 좀 먹어야 되거든요. 본인도 아 이거 킬 먹어야 된다. 첫 판 좀 말아먹었다. 과감하게 플레이하는데 아직 0킬이거든요. 네 아직 0킬이라 좀 과감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칼라 킬 캐치 안 좋은 거 궁 맞추면 킬 캐치 좋아지거든요. 잠시만요. 대패나 아직 궁극기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현우가 오거든요. 아 근데 현우가 왔지만 니나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이거 누구 거죠? 포스코어인데요. 잠시만요. 포스코어 뺏긴 사람 누구죠? 포스코어 누가 뺏겼죠 지금? 포인트가 왜 안 보이죠? 포인트 어떻게 보죠? 아니 포스코어 누구 거야? 포스코어 누구 건데? 포스코어 누구 거지? 아 궁금해. 88포인트. 아 해뮤님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월식을 가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특수급 백수 아크리액터네요? 그냥 아크리액터가 아닙니다. 특수급 백수의 아크리액터입니다. 전장
아, 그 전장에서 킬 먹는 페나. 이번 판 잘 풀어갈 수 있나요? 오메가는 그 사이. 네, 버스트 성공하는 수아의 깐섬 선수. 제리 제니. 평타 제니. 요새 핫하죠? 공속을 겸비한. 어, 벽궁은 들어갔지만 단검무수가, 단검무수로 좀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단검무수를 쓰는 순간 벽궁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궁 이용해서 빠져나가고요. 여기 양각인데요. 여기 지금 냄새 못 맡나요? 냄새 맡았죠? 냄새 맡았죠? 냄새 맡으면 어디 선택하나요? 아, 무승부. 야, 이거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본인이 트럭이 됐을 때 킬을 확실히 얻겠다. 마르티나 사진 찍고, 여기까지. 김치, 이거, 마르티나 또 킬 먹어요? 아, 이게, 아크리액트 사용해서 물어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냄새 맡았어요. 지금 핑 찍히는데, 아, 지금 가죽 먹고 있고요. 지금 버건디 빌드업 미리 해놓는 모습. 어, 혈액팩이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 뭐죠? 여기 지금 체육관 난리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난리 날 것 같은데요? 혼내주세요. 네, 전장에서 간장가마까지. 아, 전판에 제키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끊고 가기 전에 좀 킬을 먹어야 제키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어? 해뮤. 아, 아쉽게 슬로우가 늦지 않으면서 여기까지인가요? 시셀라 운석이 필요합니다. 네, 운석 필요하죠. 빈티지 카드 들고. 학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매혹 실패. 아, 마르티나 잠시만요. 마르티나 또 지금 날뜁니다. 이제 그냥 사진이 아니에요. 찍히면 죽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1분 전에 내가 아니야.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망치집, 잠시만요. 현우가 아크리액터가 있었나요? 이걸 놓쳤네요. 잠시만. 아크리액터 현우? 2킬의 아크리액터 현우요? 위클라인. 이번엔 위클라인 다행히 잡았습니다. 위클라인이 칼라가 쉽게 먹을라 했는데, 안 놔주죠? 나 밸류 좋거든. 이번엔 안 줄 거거든. 제키. 전기톱 키고 버스트 하나요? 버스트 이거 빠르거든요, 제키? 아, 근데 막타 뺏기면은, 아, 막타는 먹었는데, 근데 아, 이거 아, 근데 리다이린도 지금 칼라가 있는 걸 알아요. 칼라 사운드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도 제키는 위클라인 버프를 먹고 칼라는 혈액팩을 먹고. 예, 무승부. 지금 호텔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아크리에이터 현우가 어떻게 작동할지, 누구에게 갈지. 잠시만요. 이거 또 누구 거죠? 이거 생명의 나무 누구 거죠? 이거 시셀라 거 같은데요? 시셀라 거 같죠? 아! 어! 아크리액터! 어! 이게 뭔가요? 시셀라 깜짝 놀랐는데! 아, 이거 살 수 있나요? 그래도 아직 물방울은 있어요? 버티는데. 이동방의 면역? 윌슨! 아! 아, 현우! 아, 현우는 시셀라가 밉다. 아크리액터였는데. 근데 마르티나 왔어요. 아! 이거는 아, 이걸 사네요. 아디나 선수의 2바 현재 1킬이고요. 페르소나까지. 투수급 백수 아크리액터. 항상 마지막 금지 구역에서 정확한 판단으로 킬 캐치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또 다른 리다이린. 아, 템이 로빈까지 있어서 이제 어떻게든 따라가면서 널 잡겠다. 지금 그래도 버건디 꼈어요. 제리 제니. 미니올 살아 돌아왔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거든요. 페나 사실 전판에 지옥이었고 이번 판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날뛰고 있는데 지금 시셀라가 괴롭히고 있죠. 여기서 리다이린이 지금 어떻게든 쫓아가려는 모습이고. 아, 이거 또 누구 거죠? 아, 이게 트백님 건데 해뮤. 아, 지금 호텔에 너무 많아서 이거 뽑는 거 맞나요? 이거 크레딧 헌납 같기도 하거든요. 아, 혈액팩.
잠시만요. 아, 지금 혈압 오르거든요. 지금 준비해놨는데 이걸 뺏겼어요. 이거 어떡하죠? 지금 화풀이 하죠? 너 때문에 뺏겼잖아. 너 때문이야.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천천히. 마르티나 도망가고 있는데 되나요? 이게 상성이 될까요? 속박 걸고 빠르게 도망가 줄 수 있나요? 아, 에어본! 아, 실패. 아, 계속 쫓아가면서 이게 한 대 한 대 들어가는 게, 아, 궁까지 키고 이거는 막타를 누가 먹나요? 시셀라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추노는 좋은데 인원이 많이 살아있고 구역은 좁기 때문에 언제나 하이에나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승부를 보지 않을 거면은 오히려 너무 상대방 피를 빼놓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마지막 킬캐치를 위해서. 근데 방금은 솔직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죠. 페나 선수 미니올 6킬입니다 위기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넘겨가지고 아디나. 잠시만요. 그러는 사이 아, 트백 선수가 해뮤 선수에게 당했던 것 같죠? 아, 저기서 아크리에이터를 들고 있었는데 혈액팩을 뺏긴 울분을 참지 못한 채 여기서 승부를 본 것 같은데 페나. 아, 제키 밸류는 좋은데 아직 0킬이거든요 킬을 좀 먹어야 돼요. 점수 획득이 필요합니다. 날먹 선수도 0킬. 근데 템 밸류가 난리 났어요 지금. 아디나 선수의 이바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죠? 제리제니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아, 이게 금지구역 이제 바뀌어서. 근데 오래 싸우면은 시셀라가 외곽에서 제니의 피를 빼놓으면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러 오거든요. 무조건이죠. 아, 여기서 궁극기 키고 싸워보나요? 근데 궁극기 이제 곧 꺼지거든요. 아, 와, 시셀라 지금 난리 났어요. 시셀라가 지금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 나낙놀자 적중률이 너무 침착한데요. 아디나 선수, 아, 이렇게 마무리 못하면 또 시셀라 오죠? 이거 누가 노리나요? 아, 이건 못 뺏긴다. 아디나 선수 마무리합니다. 2킬 통합 2킬 가져갑니다. 지금 밸류들이 뭐 큰 밸류가 없어요. 골고루 다들 언제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해뮤, 아, 해뮤 너무 사이에 꼈는데요. 단검 무기 스킬 사용해주면서. 미니올 그래도 이 구역은 내가 점거한다. 근데 아디나 선수의 이바 너무. 아, 근데 나락놀자 적중률이 미니올. 와, 이거는 나락놀자 못 맞췄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시셀라가 승부 봤죠. 야, 이건 누가 웃나요? 아, 여기서 스파이더맨이 되지 못한 해뮤. 아, 여기서 인기가 실패하면서 구역 뺏기고 갑니다. 이거 어디 가죠?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기 날먹 선수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거 오히려 해뮤 선수 늦게 가면은 이거 가능해요. 해뮤 아, 크레모. 잠시만요. 그래도 킬은 날먹 선수가 당연히 가져갔는데 시간이 해뮤가 유리하죠. 승부 봐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아, 벽궁까지 침착하게. 이거는 해뮤 선수가 여기서 위기였는데 다행히 운영 잘하면서 1킬과 동시에 2등 확보까지 템벨류 같이 가고요. 궁쿨 기다릴 수 있겠죠? 아, 근데 이 쌍검 제키 사실 이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벽궁각을 보는 게 쉽진 않을 거거든요. 캐시가 피해 축제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닭 생길 때마다 포션이에요. 피해 축제 포션. 네, 지금 도끼 얼룩 만들면서 크레모까지.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EMP 드론 쓰면서 와드 지워주고요. 하... 치열한데요? 치열한데요? 전기톱 켰어요? 해뮤 당근무스? 하... 보이거든요. 와드가 몇 개죠? 아, 크레머로 유인하지만 쉽지 않아요. 크레머로 보이죠? 휙하고, 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승부를 보긴 해야 되죠. 무조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오오! 근데 해뮤 선수, 아, 여기서 너무 아쉽죠? 제키의 큐를 피하면서 궁, 아, 궁 미스. 너무 치열한데요? 그래도 버티면은 시간이 지금 제키가 유리해서, 아, 이거는 제키의 승리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엄대엄이었네요. 제키가 시간이 유리해가지고 1킬 했지만 이거는 운영과 전략과 냄새를 잘 맡았기 때문에 1킬 했지만 1등. 아, 배틀로얄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